바쁩니다. 영상 편지, 영상 편지 열심히 하고 있고요. Hi, I'm Hyunwoo and you're watching Talk to Me in Korean. And those of you who have studied Korean with us over the years know me and my co-hosts for the lessons, but you don't often get to see those who are behind the camera. So I thought, why don't I have the video editors themselves sit down and tell you a little bit about themselves. 그리고 엄청 아 하나만 말하라고 질문 한 번만 다시 해주시면 안 돼요? 또... 더 조금만 생각해봐도 되나요? 아까 뭐 얘기했었지? So here's my brief interview with my co-workers 석진, 준배, and 한나. Please enjoy! 코스 유튜브 바쁩니다. 영상 편집, 영상 편집, 영상 편집, 오디오 편집 조금. 그리고 회의, 회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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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다양하게 있어요. 영상뿐만 아니라 뭐 오디오 제작도 있을 거고 정신없이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분 듣기 평가. 기존에는 원래 예지님께서 되게 귀엽고 막 깜찍하고 밝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어두운 배경에 좀 지적이고 멋있는 모습으로 찍어서 좀 새로운 시도였지 않나? The story that I'm going to tell you is a true story. 예지님이 억양 표현하는 그 영상 100% 채널에 올라가고 있는 비빔챗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의태어 영상이랑 위치 트레이닝 영상도 만들었고 새해 영상. 새해 영상에서 예진님께서 되게 카리스마 있고 이런 제스처를 많이 하세요. 편집하면서 보다가 와, 멋있다. So, you can power through them. 와, 멋있다. 현우님이랑 제리님 관용호 영상이 좀 기억에 남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오랜만에 제가 손수 그린 그런 요소를 영상 안에 넣을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고 요런 거? 요게 멋있었어요. 제가 하지 못하는 그런 카리스마? 어쩔 때는 되게 이기적이고 갑자기 반성의 시간이 됐는데요.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노는 거를 좋아하는데 제가 퇴근이 좀 남들에 비해서 빠르다 보니까 저한테 선뜻 못 물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얘기해도 되는데 동물원에서 일해본 적이 있고 저 작년에 댄스 워크샵 갔었어요. 범 내려온다 노래 아시죠? 같이 춤추는 그 댄스 크루가 있는데 별로 안 유명했었어요. 한 일주일에 두 번 거기 가서 춤추고 왔었어요. 서핑 활동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면은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발라드 없이 무조건 방방 뛰어야 되는 노래를 부르면서 저희 집은 지금은 자취를 하고 있지만 어머니랑 같이 사는 집에는 새가 항상 날아다녔어요. 집 안에 한 세네 마리 정도? 영화 촬영 스텝으로 일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한 번씩 네 카메오처럼 이렇게 잠깐 보조 출연을 했었습니다. 영화에 출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인공으로 나왔어요. 그 과제로요. 홍상수 감독님이 보셨다고 합니다. 억지로 놀란 척하는 표정. 이 표정 꼭 넣어주세요. 이상적인 하루 일과 그냥 별 사고 없이 무난하게 그냥 사람들과 어울리고 밥 먹고 같이 일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는 가족들과 오붓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저의 이상적인 일과입니다. 6시 출근 준배님처럼 3시 퇴근 4시부터 6시까지 인천 이동 7시부터 저녁 배 타고 낚시. 밤 낚시 배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회사 출근 매일 할 수 있어요. 11시 출근 8시 퇴근 9시부터 10시까지 밥 먹고 취침 일찍 일어나서 오는 만큼 일찍 자기 때문에 남들이 신나게 활동할 시간에 저는 잠을 자고 있어서 이상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쁘게 디자인된 것들에 되게 매료될 때 이런 거를 꼭 영상에 써먹어야겠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에 갔는데 신메뉴가 컵에 담겨 있는데 그 신메뉴의 색깔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그 색깔을 영상의 다음 컬러로 써야겠다. 그리고 저는 게임 좋아하잖아요. 게임을 하면서도 어떻게든 죄책감 느끼지 않으려고 어떤 요소든 영감을 얻으려고 하긴 해요. 홍콩에 가고 싶어요. 침사추위에 있는 네드 켈리스 라스트 스탠드라는 재즈바에 꼭 가고 싶습니다. 거기 공연하는 곳 바로 앞에 테이블이 있거든요. 거기 혼자 앉아서 공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싶어요. 휴양지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스노클링도 할 수 있고 스킨스쿠버도 할 수 있고 서핑도 할 수 있는 지역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발리나 하와이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쪽을 한번 여행하고 싶어요. 와이프랑 뭔가 그냥 쉬고 싶어요. 예전에 아버지께서 전라도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서 같이 뭐 그냥 동네 돌아다닌 게 되게 좋게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런 기분을 와이프하고도 같이 느끼고 싶어요. 엄청 유명하지만 한국어 잘 못하는 외국인을 섭외를 해서 한 두 달 동안 우리 책으로 막 계속 공부하게 시킬 거예요. 그런 이제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뭔가 다큐멘터리는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의 영상. 넷플릭스 프로그램 중에 한국 배우 이승기랑 대만 배우 류희오라는 배우가 나와서 본인들의 팬을 만나러 가는 콘텐츠가 있었어요. 그런 콘텐츠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 TTMIK 사람들이 팬들을 만나러 각국으로 가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TTMIK 랜드 놀이동산을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어랑 관련된 놀이기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멀리서 보면은 글자를 그리는 롤러코스터라던가.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네,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유튜브 영상 보실 때 제 생각도 해주세요. 조금 더 한국어를 잘 배울 수 있게 저희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댓글도 열심히 보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좋은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TTMIK을 더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열심히 공부해봐요. 안녕.